앞으로 튜닝타임즈 프라모델 강좌가 진행하는 모든 프라모델 특강에서 건담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프라모델을 중점적으로 배정해서 국산 컨텐츠 양성에 힘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담만큼 특강에서 정말 짭짤한 그런 소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수업부터 이렇게 변화를 두도록 할 겁니다. 오늘이 지금 2020년 8월 15일인데요. 이날 이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프라모델이 뭐 이렇게 탱크 비행기는 굉장히 많은데 로봇이나 뭐 이런 컨텐츠,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 독수리 오영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본 건데 일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가 판권을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 범주에 넣으려 할 거고요. 태권부에도 솔직히 말은 많죠. 뭐 표절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 이걸 보고 성장하신 아빠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태권브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로봇을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지켜주고 키워왔는가에 대해서도 이 태권브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솔직히 저도 건담 프라모델을 시작했던 게 80년대 중반부터 그때 이제 국산 뭐 불법 카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90년대에 반다이가 MG 마스터 그레이드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건담을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20년 넘게 건담을 작업해 오면서 느낀 감정이라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한테 이렇게 종속된 상태로 문화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이렇게 끌려가야 하는 건가? 그게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문제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국뽕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냈고, 그런 걸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히 일본제 프라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건담을 계속해서 작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건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좌절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계속 건담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건담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 그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데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건담하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냥 그대로 야, 할게 건담밖에 없으니까 그냥 건담하자라고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고요. 우리도 이제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튜닝타임즈 프라모델 강좌는 2020년 8월 15일부터 이렇게 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라모델 특강,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기획해 주신 이 특강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용제 이것도 있고요. 일단 이제 넣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그리고 제발 다른 프라모델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건담을 소재로 하시는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다른 날도 아니고 8월 15일만큼은 이날만큼은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국뽕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에게 컨텐츠가 종속된 상태로 끌려갈 것인지 그런 걸좀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걸좀 자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발 8월 15일만큼은 좀 자제를 하고 참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꼭 이날까지만 해도 그걸 해야 하나? 좀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라모델 조립하고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 요날만큼 내가 좀 다른 걸좀 해봐야겠구나. 이게 프라모델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 게임, 다양하게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컨텐츠, 우리 국산 컨텐츠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해보시고 좀 찾아보려고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데, 왜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라모델들이 항상 그 프라모델의 비교 대상은 건담이었거든요? 그렇죠. 건담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건담도 초반에 이렇게 퍼펙트하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마스터 그레이드가 나오고 나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되면서 건담이, 지금의 건담이 될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건 솔직히 뭐,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왜 쪽발이 새끼들 거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 그게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태권브이를 개발하셨던, 금영을 제작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20년 전에 그 우리나라 로봇 프라모델 나올 때, 그때 이후로 기술력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이어서, 금형만 8번 제작했는데, 이런 관절이라든가, 이런 가동식을 만들 때, 이런 기술력이 전혀 없었답니다.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라모델을 내주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담처럼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뭐 무브먼트는 솔직히 힘들죠.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구장창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래왔던 거고. 근데 앞으로의 20년은 우리도 건담 못지않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소재가 뭐 굳이 태권브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억 속의 로봇들도 있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앞으로 우리가 제작해야 할 로봇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융하시는 분들이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담 정도의 기술력이면 5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그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그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개발하고 그걸 또 만들어주고 구입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튜닝 타임즈는 2020년 8월 15일부터 모든 프라모델 특강에서 건담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